안녕하세요. RTP 테니스의 하늘쌤입니다. 네, 제가 LA에서 그룹 레슨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매주 수요일 밤에 7시 반에서 9시까지 그룹 레슨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장소는 웨딩턴 테니스 클럽이라고 스튜디오 C에 있는 건데, LA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레슨 문의가 오는데요. 개인적으로 혼자 레슨을 받으시면은 이제 비용이 부담되시니까 이제 그룹 레슨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진행은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레슨을 했던 방식으로 6명이 한 코트에서 같이 그룹 레슨을 받게 되는데요. 6분이 이제 포핸드, 백핸드, 그리고 서브 이제 메인으로 받으리고, 그룹이 이제 원하신다면은 이제 발리를, 시간이 남으면은 발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제 발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은 이제 서브는 안 하고 이제 발리를 하든지, 아니면 스트로크를 제외하고 이제 발리를 먼저 받으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이제 스트로크를 받으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참여 방법이나 레슨 예약은 rtptennis.com 온라인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요. rtptennis.com에 들어가셔가지고 북 안라인에 이제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은 북 안라인에 가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클릭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온라인 예약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LA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LA에 계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LA에 잠깐 들리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수요일 매주 7시 반에서 9시까지 레슨을 진행하니까요. 예약을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킥서브에서 많은 분들이 허리를 구부리는 거를 어려워하시는데, 허리를 어떻게 구부려야지 아프지 않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허리를 구부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팁이 아닌데, 그 많은 분들께서 킥 서브를 할 때, 세컨 서브를 할 때 허리를 구부리는 거를 어려워하셔가지고 허리를 더 젖히면서, 그리고 고개를 뒤로 하시면서 허리가 아플 정도로 막 하시는데, 이게 그 허리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그 잘, 아니면은 조금 더 쉽게 구부릴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팁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서브를 하실 때, 킥 서브를 하실 때 여기서 느낌 자체가 토스를 한 다음에 다리를, 무릎을 많이 쓰면 좋은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아시니까 무릎을 많이 구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세가. 근데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면은 허리를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허리를 쓰기 어려운데 더 무리하게 허리를 쓰시려고, 더 구부리려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허리에 무리가 오히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안 좋은 예는 여기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허리만 쓰게 되고 고개는 안 젖혀지고 라켓 궤도도 안 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 이론적으로는 되게 간단한데 이제 연습을 하셔야지 이제 더 쉬워지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세컨 서브를 하면서 트로피 모션을 갔을 때 엉덩이를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무릎을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일자로 앉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오히려 이쪽 앞으로 내민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많이 넣어야지 허리가 구부러지는데, 엉덩이를 많이 안 넣고 이 상태에서 무릎만 구부리시면은 세컨 서브를 하실 때 되게 어정쩡한 자세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오히려 그 세컨 서브를 연습을 하실 때 일부러 무릎을 많이 구부려서 하시기보다는 허리를 조금 더, 그러니까 엉덩이를 조금 더 저 오른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킥 서브를 할 때 조금 더 그 느낌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를 쓰는 연습을 이제 어느 정도를 하고, 허리를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허리를 쓴다고 생각하면 허리가 아파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를 넣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엉덩이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활처럼 휘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나는데, 엉덩이를 그냥
그러니까 엉덩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릎을 그냥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를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리려니까 이제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자세가. 여기에서 오히려 반대로 허리를 허리가 아니지. 이제 엉덩이를 먼저 넣고 무릎을 구부리면은 이런 자세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냥 무릎을 먼저 구부리고 허리를 쓰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에서 엉덩이를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킥서브를 하실 때 훨씬 더 허리를 잘 사용하실 수 있고 허리에 너무 무리가 안 가게 거의 일자로 엉덩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허리가 일자가 되지 이렇게 휘지를 않아요. 휘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허리도 안 다치고 조금 더 세컨 서브를 편하게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